네,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줬을지 함께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연결된 거예요? 아싸! 네,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봉숙입니다. 아, 이봉숙 친구! 자, 봉숙 친구를 위한 행운의 돌림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봉숙 친구 돌려 돌려 돌림판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시작! 돌려 돌려 돌림판! 자, 갑니다. 네, 65네요. 친구 축하합니다. 그럼 이번엔 문제를 풀러 가볼까요? 고고고! 돌림판을 돌리라더니 갑자기 웬 문제예요? 야마 이봉수, 이 문제 풀어봐.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찍어. 45요. 너 첫 판부터 찍기냐? 난 첫 판부터 밑장빼기다. 아이 참,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에디터 봉이 나서야죠. 이건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모스 트버스키와 대니얼 카너먼이 했던 행운의 수레바퀴 실험인데요. 돌림판은 10과 65에만 멈추게 설계되어 있죠. 학생들은 돌림판을 돌린 후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질문받았습니다. 에이 브러드, 돌림판하고 아프리카하고 뭔 상관이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학생들의 답은 앞에서 뽑은 숫자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돌림판에서 10을 뽑은 학생들은 평균 25%라고 답했고, 65를 뽑은 학생들은 평균 45%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앵커링 효과, 우리말로 하면 단내림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닻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듯이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기준이 되어 이후의 판단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앵커링 효과를 이용하는 곳이 많은데요. 할인 매장을 가면 정상 가격을 일부러 보이게 해놓고 그 위에 할인 가격을 써놓습니다. 그거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정상가보다 싼 걸로, 못난 놈. 소비자들은 할인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이전에 처음 가격보다 얼마나 싼지만 보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정상가가 기준점이 되어 소비자의 심리를 주락펴락하는 거죠. 야! 송중기다! 사진 찍어요! 헉! 연예인 옆에 서면 우리가 오징어가 되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의 기준점을 연예인에 맞춰놔서 그런 게 아닐까요? 남들보다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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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